어, 재판부께서 기존 명예훼손의 법리나 이 정보통신망법 법리를 적절히 원용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것 같고요. 네, 사법부의 판단을 검찰도 존중해서 상고를 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희 씨가 들어가시면서 그 발언을 김용호가 한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글쎄 그 저 방송을 같이 했으니까요. 네, 뭐 그리고 제보를 확인을 했었으니까 그런 뭐 그걸 뭐 일일이 따지고 말고 할까 없이 하여간 어찌됐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언이 내용이 대부분 다 사실로 밝혀졌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일부 내용이 허위가 인정되더라도 허위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법리상 무죄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할까요? 네. 네네. 판결 받으셨는데. 네네네. 말씀 일단 뭐 1심에 이어서 당연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판결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은 뭐 당연히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소를 한 것까지는 뭐 그들의 뭐 권력의 개 역할을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는 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까지 이걸 왜 항소를 했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적절하진 않았고 이제 마지막에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판사님 말씀이 네.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제가 아까 뭐 입장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언은 제가 한 발언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은 고인이 된 김용호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됐건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표로서 결국은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맞다. 라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렇게 100%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어찌됐건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무조건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김용호가 한 발언을 제가 즉각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면도 어찌됐건 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의 그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사법부에서 정상 참작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